Hi 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되게 기발한 발명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그 전에 두 개의 형용사를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drowsy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점심 먹고 난 후에 약간 두세 시 정도의 느끼는 혹은 어떤 피곤한 일을 마치고 느껴지는 그 우리 상태죠. 졸리는, 굉장히 막 졸음이 쏟아지는 이런 걸 얘기를 할 때 우리가 drowsy라고 합니다. 나른하고 tired and ready to fall asleep. 뭐 간단하죠? 피곤하고 곧 잠이 들 것만 같은 그런 상태의라는 adjective가 되겠습니다. 자, 똑같이 y로 끝나는 형용사인데요. 자, squish는 여러분 뭐일 것 같습니까? 뭔가 어감에서도 느껴지지 않나요? 굉장히 말랑말랑 부드러우면서 종종 축축한, 젖어있는, 부드럽고 약간 축축한, 좀 질척질척한 뭐 이런 의미도 되기도 하고요. 이 감촉과 이런 상태를 묘사하는 adjective가 되겠죠. 우리 한번 예를 볼까요? The hand and arm sections are made from a light squish material that offers comfortability 라고 했습니다. 손하고 팔이라고요? 물론 이거는 지금 진짜 실제 손과 팔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자, 손과 팔 부분은 이것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라는 것이죠. 자, 만들어진 그 원료가 뒤에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아주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해주는 가볍고 말랑말랑하고 또 건조하지 않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무엇이 그런 것일까요? That's right, 이겁니다. 예, 이게 이제 실제로 진짜 이게 어떤 건지가 아마 이 arm과 hand 이 부분이 그걸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푹신푹신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Take a load off. 우리가 좀 짐과 무게를 좀 덜자 이런 얘기죠. 좀 한 짐 뭐 더세요 뭐 이런 얘기인데 뭘까요? A chin rest arm from the Japanese shop named Thanko is giving busy people an extra hand, literally, right? 자, 우리가 chin이 뭡니까, 여러분? 턱이죠, 턱. 턱받침이 되겠습니다. 턱을 받쳐주는, 우리가 이렇게 뭐 하다 이렇게 턱을 갤 때가 있잖아요. 고개가 뭐 그럴 때. 이 턱을 괴어주는, 편안하게 받쳐주는 팔인데요. 이거는 이런 것도 일본에서 많이 잘 만드시죠. 탱코라는 이름의 일본의 한 샵에서 이제 나온 제품인데요. 사람들에게 일명, 정말 말 그대로 이 추가로 일손을 더해주느라 바쁩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정말 엑스트라 핸드가 그냥 말로 일손을 더해 이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손을 하나 더 플러스 해준다는 거죠. The product has a movable hand with a base that secures to people's desk. 자, 이 제품, rest arm이라는 이 제품은요. 소위 얘기하는 이제 움직여지는 손이 있는 그러한 물건인데요. 그 밑에다가 우리 마치 스탠드 고정하듯이 데스크에다가 딱 안정을 시켜주는 베이스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밑에다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는 그거에다가 플러스로 움직여지는 손 이런 게 이제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제품인 것이죠. It also has an adjustable wrist so users are able to switch the angle of the hand. 근데 이게 빳빳하거나 한 가지 각도만 되어 있으면 손에다가 우리 얼굴을 맞춰야 할 텐데 물론 그걸 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조정 가능한 손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손의 앵글을 각도를 갖다가 조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People can alter their arm's height and rest their drowsy head, cheek or chin without using their real arms. 자, 이거 어디다가 쓰냐고요? 사람들이 이 지금 이 기계에 이 도구의 팔의 높이 이런 걸 조절을 해서 정말 내가 너무나 졸려서 지금 고개가 떨어지는 이 졸리는 나의 고개와 머리와 또 볼과 혹은 턱 같은 것을 갖다가 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딱 그 놓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 실제 팔은 우리가 어때요? 뭐 그런 거를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 제3의 손을 이용해서 내 고개와 피곤한 이 턱과 이런 거를 괼 수가 있는 것이죠. The hand and arm sections are made from a light squish material that offers comfortability. Comfortability라고 있습니다. 자, 이 손과 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것처럼 아주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가볍고
말랑말랑한 그런 재질로 만들어졌습니다. If people want to take a nap, they can use it as a pillow.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좋은 건 우리가 팔을 또 개고 잠을 자잖아요. 낮잠을 자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낮잠을 자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베개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얼마일까요? What do you think? The arm costs about 50,000 won. 우리 돈으로 5만 원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비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다지 비싸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떠세요? 뭐, do you want to give it a try? 한번 해보고 싶으신가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